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새로 나온 포켓몬 모바일 신작 드디어 나왔습니다. 오늘 플레이볼 게임 포켓몬 마스터즈인데요. 이거 저도 굉장히 기다렸는데 드디어 정식 포켓몬 모바일 게임이 등장을 했습니다. 짝퉁 포켓몬 게임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드디어 이렇게 정식으로 나와가지고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포켓몬 마스터즈 과연 모바일은 어떤 느낌의 게임인지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아, 좋아. 안녕. 하이. 오. 호, 부금 좋아. 포켓몬 마스터즈 세계 잘 왔어. 내 이름은 크릭. 굉장한 실력의 포켓몬 트레이너야. 그럼 우선 너에 대해 알려줘. 오. 야, 여기 꾸밀 수가 있구만. 머리도 바꿀 수가 있고요. 좀 밝은 색깔로 가겠습니다. 이 머리 잘 어울리네. 휴지라고 하는구나. 굉장히 좋은 이름이야. 너앞에 기다리고 있는 포켓몬 최전. 피조트까지 있고. 그린. 그린 같은 경우에는 그 옛날에 포켓몬 1세대 만화에서 오바람이잖아요. 이게 또 특이하게 포켓몬이 아니라 트레이너가 주인공인 그런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자! 포켓몬 마스터 세계로. 렛츠고. 아, 설렌다. 모바일은 어떨지 진짜 기대돼요. 시작하자마자 피카츄! 휴카츄 등장! 어? 뭐야? 간호수 누나 왜 이렇게 예뻐? 그새 성형하셨나? 처음 뵙겠습니다. 월드 포켓몬 마스터즈에 접수한 커티라고 합니다. 간호수 누나! 그럼 우선 이걸 받아주세요. 폴리곤폰을 획득했습니다. 멀티전보틀. 다음은 팀배틀. 버디즈와 연락할 때 활용해주세요. 버디즈는 포켓몬과 트레이너의 콤비. 파시오의 독자적인 멍칭. 팀 동료? 이게 트레이너 3인 1조로? 예, 그렇게 플레이하는 게임이군요. 이슬이랑 웅이. 뭐야? 의욕은 충분한 모양이구나. 휴지, 나랑 WPM에 도전하자. 괜찮지, 이슬아? 괜찮지 않을까? 아주 좋은 눈빛을 하고 있기도 하고. 나는 이슬! 함께 힘내보자. 이슬 앤드 아쿠스타 획득. 관동의 체육관 관장. 그 다음에 웅이. 웅이는 또 롱스톤이겠네. 그러면 또 빵. 나는 체육관 관장 웅. 우선 거리 나가볼까? 많이 버디지가 모여있어. 다른 동료도 찾을 수 있을거야. 오, 메인스토리 있군요. 이게 PVP가 없고 이렇게 스토리를 깨는 게임이라고 하는데. 스토리라? 그럼 이게 스토리가 막 다 깨면 이제 엔딩이 있는 게임인 건가요? 여기는 센트럴시티 인공성 파쇼 최대 도시야. 버디자가 있으니까 그 아이를 찾아보자. 그만하세요. 싫어하는 사람에게 승부를 가는 건 규칙 위반이에요. 한번 가보자. 뭐야? 이게 제가 이전 1세대, 2세대까지만 플레이해보고 다른 것들을 포켓몬 X인가? 좀 플레이하다 말았었거든요. 그래서 얘네 트레이너들이 정확히 몇 세대 애들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이 누님 좀 고우시네. 맞아요. 왼쪽에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얘도 관장입니까? 아니, 꼭 숭배해줘야겠어. 챔피언 난천. 너희들 그만둬. 곤란히 하고 있잖아. 웅님? 이슬님? 명희야, 여긴 우리에게 맞겠죠? 자, 전투 들어갈 모양이네요. 갑시다. 자, 드디어 첫 배틀 진행할 것 같은데요. 방향 같은 용서하지 않겠어. 자, 포켓몬 마스터즈 배틀 시스템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이렇게 트레이너들끼리 배틀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이거를 버디즈라고 불러더라고요. 먼저 저 휴지의 저 슈카츄 전기 쇼크부터. 전기 쇼크 지지지지. 오호. 기술을 사용하면 기술 게이지 소모되고요. 다음은 웅이. 돌떨구기. 빵. 약간 포켓몬 시스템이면서도 뭔가 포켓몬 시스템하고 약간 좀 다른 게 방식 자체는 좀 신선합니다. 이렇게 기술 게이지가 차면은 실시간 턴제 배틀 그런 느낌이군요. 자, 전기 쇼크 매기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밑에 기술 게이지가 차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배틀은 약간 클래시 로얄 같은 느낌인데? 좋아.
야, 그게 트레이너들도 상당히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많았는데 아예 이 친구들이 이번에는 주인공이 되는 그런 게임이라 기존 포켓몬하고 완전 느낌이 다르네요. 오히려 포켓몬 자체가 약간 서브 같은 느낌? 좋아, 배틀 한번 제대로 떠봅시다. 자, 꼬마돌. 자, 일단 전기쇼크부터. 어디지마다 약점인 타입 한 개씩 있습니다. 약점과 동일한 타입의 기술로 공격하면 데미지가 두 배가 됩니다. 아, 나 이거 포켓몬 상성 잘 모르는데 상성도 좀 공부를 해봐야겠어. 일단은 물 같은 경우는 물은 전기한테 약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즈 뱅! 원펀맨 뭐야? 원카츄 덜덜. 자, 돌떨구기. 아, 약점이 저렇게 뜨는구나. 괜찮은데 저렇게는. 뻥. 약점 표시자니까 좋네. 기술 두 개짜리 거품광선 어택! 뾰! 잘 가세요. 아, 크리티컬. 이거 나는 나름 괜찮은데요? 지금 아직 초반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만나서 반가워요 휴지님. 명희예요. 잘 부탁드려요. 명희 같은 경우에 어디서 나오네지? 블랙앤화이트에 나왔던 친구군요. 난처는 디아루가 펄기아에서 나왔던 신호지방의 챔피언이네. 얘 같은 경우에는 포켓몬 4세대에 나왔던 신호지방의 챔피언입니다. 동료는 한카리아스라고 하고요. 난처님도 잘 지내세요? 얘네들 나중에 다 동료로 얻을 수 있는 건가? 굉장한데 휴지? 그 난처님이 칭찬을 받다니. 나름 챔피언이라 좀 약간 대우해주네. 월드 포켓몬 마스터를 참가하려고 팀 동료를 모으는 중이야. 명희야, 나랑 같이 가자. 응. What? 뭐야? 동료가 되려면은 나를 먼저 꺾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 웃고 있는 얼굴 내가 울상으로 만들어주겠어. 오호! 슈카초! 버디즈 기술이 해방되었습니다. 피살기군요. 먼저 전기쇼크로. 아이고 잘못했다. 자, 돌떨구기 으택해주고. 와, 세긴 세.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슈카츄 전기쇼크 빵! 아우, 역시 약점 크리티컬이 굉장히 이게 타격감이 좋네. 잡겠는데 이거? 너니? 오! 명의의 버디즈 기술 발동 화려해. 그레스레이. 야, 이거 모바일인데 확실히 필살기 느낌 난다. 심지어 범위 공격이네? 야, 빡센데? 거품광선 일단 매겨. 자, 필살기! 가자! 버디즈 기술 나도 발동 간방. 우와, 화려해. 정렬의 번개! 삐까! 쭉! 원 컷, 한방 컷. 와, 이거 튜토리얼 길긴 길다. 대단해요 휴지님. 예상보다 훌륭한 실력이 있어요. 저를 여러분들의 팀에 끼워주세요. 그래, 들어와라. 내가 이겼으니까 너 동료로 끼워줄게. 데이지 박사님, 나이스 매치. 내 이름은 데이지. 이거 파시오의 버디즈의 연구하고 포켓몬 박사야. 너 휴지지? 파시오의 팀 배틀에는 이제 익숙해졌니? 예, 즐기고 있어요. 자, 이제 본격 패자를 가장한 굉장히 이게 또 과금 유도가 빡세다고는 하는데 모르겠네. 쇼. 여기에서 버디즈 서치 뽑기네. 그렇지. 빠밤. 이렇게 끼고. 와우. 호호, 화려해. 뽑히는 거 왜 이렇게 화려해? 자, 다이아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많이 주네요. 천 다이아? 저걸로 얼마나 할 수 있는 거지? 상자깡? 상자깡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서치 좀 해봐야 되겠네요. 현지 서치 좀 해봐야겠어. 10연속 버디 서치 3000이네? 1회 환정으로 구성 확정. 자, 저 휴지 바로 지릅니다. 3000개 얼마야? 27000원짜리 지를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네. 아, 갑니다! 그렇지. 예, 5성짜리 바로 한번 뽑아볼게요. 버디즈 서치, 10연속 버디즈 서치. 이거 5성짜리 확정이죠? 이게 일단 5성이 제일 높거든요? 일단 현재로 가볍게 스타트 끊어볼게요. 10연속, 렛츠고. 자, 나온다! 긁어볼게요. 3, 2, 1. 오픈! 오!
야 화려해! 뛰뛰뛰뛰뛰뛰뛰뛰뛰뛰뛰뛰 자, 트레이너 서치 일로 오세요. 선생님 이거 별로인 거지? 뭐야? 이렇게 나와? 와 우성 휘웅이 나무지기 와우 간지 뭔데? 오 얘도 우성? 대박 시작하자마자 우성 두 개나 얻었어? 야 이 정도 운 좋은 거 아닌가? 너도 우성이야? 너 약간 우성 삐인데? 아 너 삼성이구나 빠바밤 빠바밤 버디즈 기술 아 이게 버디즈 기술도 강화하려면은 여러 개 뽑아야 되는 거구나 일단 5성 2개 대박난 거 같거든요 아무리 봐도 자 도감 가서 한번 볼게요 얘도 명의도 5성이고 기본적으로 주어진 애들은 5성인 거 같고 크리스 앤 리아코 얘가 5성 중에서도 분명 급이 있을 건데 어느 정도 느낌인지 잘 모르겠네 그리고 또 얻은 휘웅이 어딨어 휘웅이 그렇지 아 나무지기 오랜만에 본다 얘 진짜 좋아했었는데 자 나무지기 레벨이 102 만렙이고요 나무지기를 들고 있는 트레이너고 연속 공격하는 게 있고 리프스톤 특수공격 크게 떨어뜨리고 크리티컬 커터 패시브 스킬은 스피드 떨어지지 않고 마비고요 자 그 다음 얻은 5성짜리 크리스 앤 리아코 오! 얘는 이렇게 진화하나요 설마? 포켓몬이 진화하는 모양인데 리아코 커요 그 다음에 엘리게이 오 장크로다일 묵직하다 어 묵직해 폭포르기랑 메가통키 버즈 워터 임팩트 야 얘는 키울만 나네 자 오늘 여기서 포켓몬 신작 포켓몬 마스터즈 좀 재밌게 즐겨보면서 현질까지 하고 5성 네, 트레이너까지 한번 얻어봤습니다 일단은 지금 잠깐 해봤는데 저는 알만하거든요 일단 더 해봐야 알겠지만은 지금 첫 번째 느낌은 나쁘진 않습니다 네. 다만 이것도 현질 유도가 좀 심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해요 뭐 모바일 게임이니까 어쩔 수 없기는 한데 좀 더 플레이 해봐야 어떤 게임인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새롭게 얻은 5성 트레이너들 한번 위로 확인해보고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